안녕하세요. 향쿡이에요. 오늘은 단체급식 레시피예요. 흑임자 연근 샐러드. 고고씽! 먼저 끓는 물에 식초를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얇게 썬 연근을 넣고 1분 정도 데쳐주기. 연근을 얇게 써는 게 아주 좋아요. 소금도 넣어야 하는데 깜빡했어요. 소금을 꼭 넣어주세요. 이제 연근을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믹서기를 준비하고 양파 4분의 1개를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검은깨 2큰술을 넣고 고소한 두유 200ml를 넣고 상큼한 유자청 2큰술도 넣어주시고 식초 1큰술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달달한 설탕 1큰술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3분의 1큰술도 넣어주기. 전부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면 끝! 이제 만든 소스와 연근을 버무려 볼게요. 데친 연근과 파프리카 1개, 오이 2개, 씨를 빼고 적당히 썰어 볼에 담아주세요. 만든 소스를 붓고 잘 버물려 주세요. 버물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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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물버물. 잘 버무린 연근을 이제 바트에 담아 볼게요. 고소하고 상큼한 흑임자 연근 샐러드 완성! 너무 맛있어서 입맛 돋구는 흑임자 연근 샐러드 꼭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